안녕하십니까. 롯데동호통신 모빌리티 자회사 중앙제어 대표이사 오영식입니다. 금년 CES에서도 친환경 전기차, 자율주행, UAM 등 첨단 기술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에 따라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및 플랫폼 산업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선도 기업인 저희 중앙제어도 차별화된 기술과 서비스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이곳 CES 2023에 참여했습니다. 중앙제어는 국내 최초로 전기차 충전 제조를 했으며 1987년 설립되었습니다. 완속 충전기부터 급속, 초급속까지 풀 라인업에 이르는 충전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EV-SYS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런칭하여 제조, 생산부터 운영 유지보수에 이르는 충전 전체 밸류체인의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V-SYS 플랫폼은 PC와 모바일 앱, 충전기를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고객과 운영자 모두 편리하게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충전소의 위치, 경로, 충전 진행 상태 등을 앱으로 볼 수 있고 모바일 QR 인증을 도입해서 회원카드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타 운영 사업자와도 로밍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충전이 가능합니다. EV-SYS 충전 플랫폼은 롯데 멤버스와의 통합 회원, L포인트 복합 결제, 유통 주차장 통합 관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급속 이상의 빠른 충전 서비스를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EV-SYS는 롯데백화점, 마트 등 고객 접근이 쉬운 주요 도심지 주차장에 충전소를 오픈하는 한편 주유소, 주차장 사업자 등과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충전소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고 빠른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이번 CES 2023에 전시된 저희 제품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브시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풀 라인업에 대한 유럽 인증 그리고 미국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완속부터 초급속 풀 라인업에 대한 인증은 국내에서 당사가 유일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롯데 케미칼과 바나듐 이온 배터리를 통한 ESS 연계 실증 테스트 및 핵심 부품인 파워 모듈 PLC 모뎀에 대한 내재화 R&D를 진행하고 있으며 V2G, 이동형 충전, 신재생 에너지를 연계한 무선 충전 등 선행 개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측면에서도 차량 배터리 진단, 풀필먼트 서비스, 광고, 추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충전 데이터와 외부 공공 데이터를 연계하여 유통 서비스 데이터와 결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CES 2023이라는 무대를 기점으로 국내 및 글로벌 미래 모빌리티 비즈니스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